울음방이 어딨어요. 노래방은 들어봤어도 울음방은 처음 들어봤네. 그렇죠. 생소하시죠.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한 호텔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쉬고 놀 수 있는 그런 울음방을 만들었대요. 화장실에서 울면 되지 뭘 울음방까지 가서 울어요. 아니죠. 사실 회사 화장실에서 울겠어요. 집 화장실에서 울겠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식구들 드나들고 이러면 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 아니 탁석 선생님 네. 울음방이 인기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우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웃음을 강요하는 시대니까. 뭐 모든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웃는지 웃으면은 뭐 인간관계가 좋아진다. 이런 걸 강조하는 시대니까 울기가 힘들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울 일이라는 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인위적인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마음껏 웃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껏 우는 것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심지어 암 예방과 암 치료에까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정말? 확실합니다. 정말? 예. 지금부터 눈물의 놀라운 비밀 함께 밝혀보시죠. 참으면 병된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사실 주부님들이 많이 참으세요. 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응어리가 되는 거예요. 감정을 계속 억누르다 보면 이성이랑 감정이랑 연결되는 통로 같은 게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이.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니 결국은 다른 장기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 KBS